무서운 거와 두려운 거는 정반대라는 거. 악을 보거나 나쁜 행동을 볼 때는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더러운 거, 나쁜 거는 무서움을 가져야 되고 훌륭한 거 앞에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 우리는 그 신 앞에, 절대자 앞에 나타났을 때 두려움을 가져야 돼. 근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 신인 앞에 나타날 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을 약간 가지고 있어야 돼. 심장이 더 많이 뛰어야 돼. 무서워하는 거는 나쁜 거야. 신인이 무슨 말을 하면은 신인을 두려워해야 돼. 근데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 무섭잖아. 근데 그 무서워하는 거는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돼.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정신병의 원인이야. 불면증의 원인이 돼요. 근데 두려워하는 거는 안 그래.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초청해서 청와대를 갔다 그러면 좀 두렵지, 약간. 그건 무서운 게 아니야. 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몸이 좀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죄악을 만날 때, 불의를 만날 때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더러운 거, 나쁜 거는 무서움을 가져야 되고 훌륭한 거 앞에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 그래서 모세 보고 하늘에서 너는 거기에 그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놀래가지고 신발 벗죠? 아무리 산골짜기 산꼭대기지만은 너는 거기에 내 신발을 벗어라 이러잖아. 그죠? 모든 걸 내려놓아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 앞에 절대자 앞에 나타났을 때 두려움을 가져야 돼. 근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 믿음은 있거든. 아우 뭐 저 우리 저 신은 우리의 모든 걸 관장하시지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 그러니까 그건 있는데 두려움을 가져줘야 돼. 그리고 두려워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신 앞에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 잘 있었어요? 뭐 이건 좀 곤란하잖아. 내 말 이해가죠. 신인 앞에 나타날 때 아니 저 손자가 손녀가 할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거 하는 건 좋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을 약간 가지고 있어야 돼. 심장이 더 많이 뛰어야 돼. 평소보다. 알겠죠? 근데 무서운 거와 두려운 거는 정반대라는 거. 응? 알았죠? 악을 보거나 나쁜 행동을 볼 때는 두려워해야 돼. 내가 어디 친구들하고 술집을 가자 그럼 두려움을 가져야 돼. 무서워해야 돼.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야. 내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걸 모르는구만. 무서움을 가져야 돼요. 악을 볼 때는 무서움을 가져야 돼.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 혹시 우리 아버지가 어디 아파서 갑자기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나. 우리 어머니가 오늘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지 않나. 항상 어른들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았죠? 그게 정반대인데도 혼돈할 수가 있어. 신인을 두려워해야 돼. 신인 앞에 나타날 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을 약간 가지고 있어야 돼. 심장이 더 많이 뛰어야 돼.